반갑습니다, 요원님. 요원님,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베로니카 씨의 상태를 확인 중이던 유아나 씨로부터 베로니카 씨가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의식도 잠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그거 잘 됐네요. 그럼 저도 그분을 만나뵐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시 의식을 회복하긴 하셨지만 곧 다시 잠에 빠지셨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몸이 안 좋으신가 보네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 상태는 순조롭게 회복되는 중이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베로니카 씨가 잠시 의식을 되찾은 동안 좌표 하나를 유아나 씨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트레이너 함장님은 베로니카 씨가 말한 그 좌표로 램스키퍼를 이동시키려 하고 계십니다. 그 장소에 데이비드의 계획에 대한 단서가 있을 거라고 트레이너 함장님은 확신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램스키퍼는 곧 그 좌표의 장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괜찮으시면 요원님께서 나타대원님께 이 사실을 전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분께 전해주십시오. 곧 전함이 발진될 예정이니 부디 얌전히 있어달라고 말입니다. 유사시에는 돌아와서. 볼 일도 없으면서 말을 꺼낸 건 아니겠지? 뭐야? 무슨 일인데? 곧 램스키퍼가 이동할 거래. 쇼그 씨가 너한테 얌전히 있으라고 전해달라더라. 치, 그 망할 깡통 녀석.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된 이상 더 날 띄워주겠어. 마구마구 뛰어다녀야지. 넌 대체 왜 그러냐? 그래도 이번에 함께 일하면서 널 좀 다시 보게 됐는데 말이야.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녀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차, 입에 발린 소린 집어치워. 역겨우니까. 나는 오히려 네 녀석과 못 붙게 된 게 열이 받는다고. 망할 꼰대 녀석이 금지시키지만 않았어도. 두고 보라고. 언젠가 네 녀석과 승부를 내고 말 테니까. 뭐 그래, 승부를 내는 건 나도 싫어하지 않아. 상황이 정리되면 한번 붙어보자고. 단, 서로의 목숨은 빼앗지 않기로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물러터졌다는 거야. 목숨을 건 싸움이 아닌데 진짜 힘이 발휘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넌 마음대로 해. 난 절대로 널 죽이지 않을 거니까. 여전히 짜증나는 녀석이야. 이세야 너는 됐으니까 꺼져. 네 말대로 얌전히 있어줄 테니까 우리를 우습게 보면 죽여버린다. 검은양 팀의 관리요원 김유정이에요. 어서 와세요. 쇼그 씨한테 이야기는 들었겠지? 곧 램스키퍼가 이동할 예정이야. 준비를 단단히 하자. 검은양 팀의 관리요원 김유정이에요. 너도 들었겠지만 방금 전에 베로니카 씨가 잠시 의식을 회복하셨다고 해. 그리고 어느 지점에 좌표를 말해주셨지. 분석 결과 그 좌표의 위치는 시베리아. 그 중에서도 서시베리아 근방의 옛 탄광 근처라고 해. 시베리아? 그 추운 곳 말인가요? 그래. 그 일대는 차원전쟁 이후 기상상태와 위상 변곡률이 심각하게 불안정해졌어.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이 봉쇄구역으로 지정됐지. 민간인은 물론이고 클로저들의 출입도 통제되는 곳인데. 베로니카 씨는 왜 그곳의 좌표를 말씀하신 걸까? 아무 의미도 없이 그런 좌표를 말씀하신 건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그곳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른 단서가 없는 지금 베로니카 씨가 말씀하신 좌표는 데이비드의 종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야. 이미 유니온 러시아 지부와의 교섭은 끝났어. 램스키퍼로 국경을 넘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야. 가서 트레이너 씨에게 전해줘. 국경 출입 허가가 내려왔으니 이대로 램스키퍼를 발진시켜달라고 말이야. 가자 세아야. 우리가 데이비드를 막는 거야. 네, 우리 힘으로 막아요. 우리에겐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램스키퍼는 순항 중이다. 무슨 일이지? 호학군 기다리고 있었다. 김희정 부국장의 말을 전하러 온 거겠지? 네,
국경에 출입해도 좋다는 허락이 내려왔대요. 드디어 때가 됐군. 좋아, 곧바로 램스키퍼를 발전시키겠다. 선내에서는 내 통제에 따라주기 바란다. 램스키퍼를 곧바로 발전시키겠다. 준비는 됐나, 이세야? 네, 됐어요. 얼른 발전시켜주세요. 출발하기 전에 말해두지. 이번 작전 지역 내에서의 네 활약은 매우 인상 깊었다. 네 어머니도 자랑스러워하실 거다. 아, 그럴까요? 그래, 틀림없이 그럴 거다. 다음 작전 지역에서도 이번과 같은 활약을 보여줬으면 한다.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해버렸군. 그럼 곧바로 움직이겠다. 램스키퍼, 발진! 통제에 따르지 않겠다면 배에서 내리도록. 어서 와라, 검은 양팀. 램스키프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상상 이상의 악천후로군. 게다가 일대의 위상력 흐름이 불안정하다. 램스키프의 레이더로도 쉽게 주변 지역을 정찰하기 어려울 것 같군. 일단은 잠시 대기하고 있도록. 주변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내용을 공유하겠다. 아직 우리는 한편이다. 아직까지는. 나도 오늘만큼은 열심히 일할 거라고. 에휴,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은희 누나? 누나도 같이 오신 거예요? 원래는 이쪽 지역의 병력이 너희를 지원해 줄 예정이었는데 말이야. 증거가 불충분하고 지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쪽 지역의 병력은 출동할 수 없다지 뭐야. 그래서 계속해서 나랑 부하들이 너희를 지원해 주게 됐어. 그래요? 그거 다행이네요. 모르는 사람들이랑 일하는 것보다는 익숙한 누나랑 함께 일하는 게 편하니까요. 어쭈, 우리 세아가 어느 틈에 이렇게 부침성이 좋아졌지? 알았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계속해서 전력으로 너희를 지원해줄게. 지금은 기상상태가 안 좋아서 감시장비를 내보낼 수 없지만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감시장비를 내보낼게. 그럼 또 신나게 해보자고. 언젠가 또 함께 작전을 해보자고. 검은 양팀, 출동 준비는 됐나요? 램스키퍼가 목적지에 도착했어. 지금은 악천후 때문에 제대로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상 상태가 좋아지는 대로 램스키퍼와 특경대의 관측 장비로 일대의 상황을 파악할 거야.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렴. 그러면... 누나, 괜찮으세요? 미안,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램스키퍼가 갑자기 흔들리다니. 어쩌면 적의 공격일지도 몰라. 곧바로 쇼그씨를 찾아가서 상황을 물어보도록 해. 나는 괜찮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저를 찾으셨습니까? 적색경보, 적색경보. 서둘러 주십시오. 서둘러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야기를 경청해주지 않으신다면 램스키퍼의 내부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요원님을 공격하겠습니다. 진정하세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선체가 심하게 흔들린 것 같은데. 적의 공격입니다. 차원종의 생체 전함 다수가 지금 램스키퍼의 선체를 들이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생체 전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생체 전함은 공중전함급의 크기와 내부 용적을 가진 차원종을 말합니다. 지금 그들 차원종들이 램스키퍼를 에워싼 채 번갈아가며 몸통 박치기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평소였다면 접근을 미리 감지하고 주포나 보조무기를 이용한 견제를 시행했을 테지만 기상상태가 좋지 않았던 관계로 지금 거리까지의 접근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온 이상 섣불리 공격했다간 램스키퍼 또한 유폭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원님이 직접 램스키퍼의 밖으로 나가셔서 생체 전함들을 견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뭔진 잘 모르겠지만 배가 추락하는 건 막아야겠네요. 나가보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상대는 초대형 차원종입니다. 무턱대고 상대하긴 어려우실 겁니다. 출동 전에 우선은 트레이너 함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수리 로봇들을 제어해서 계속 램스키퍼 선체를 수리하고 있겠습니다.
램스키퍼가 추락하면 여러분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램스키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임무 힘내십시오. 후학군, 기다리고 있었다. 후학군,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타스의 생체 전함이 현재 램스키퍼를 공격 중이다. 램스키퍼의 주포를 영하면 차원종을 격추시킬 수 있겠지만 램스키퍼의 선체 역시 유폭에 휘말릴 거다. 게다가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보호막을 생성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설마 차원종의 생체 전함을 다시 상대하게 될 줄이야. 그 생체 전함이라는 건 뭐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생체 전함 타입의 차원종은 차원 전쟁 시절에 대량으로 등장했던 차원종이다. 포르네오스 타입이라고 명명된 이들 차원종들은 그 거대한 중량을 이용해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 병력 및 물자의 수송, 극강화 때의 충격을 이용한 주요시설 공격, 심지어 자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인류를 공격했다. 이에 인류는 이런 포르네오스 타입을 견제할 목적으로 위상력을 동력으로 삼은 대형 비행체를 개발하기에 이르렀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중전함이다. 하지만 전쟁이 소강상태가 되면서 포르네오스 타입은 더 이상 출현하지 않게 됐지. 자연스럽게 공중전함의 역할도 사라졌지. 그런데 설마 이런 식으로 놈들과 다시 제휴하게 될 줄이야. 램스키프가 추락하기 전에 우리가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즉시 출동할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 후학군, 기다리고 있었다. 차원종의 생체 전함 포르네오스 타입이 현재 램스키퍼를 에워싸고 있다. 차원전쟁 이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던 그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다니. 확실히 이곳에는 뭔가가 있는 게 틀림없는 모양이다. 근데요 아저씨, 이 전함은 원래 생체 전함을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라면서요? 근데 왜 추락시키지 못하는 거죠? 추락시키는 것 자체는 간단하다. 다만 생체 전함은 함부로 충격을 주면 폭발해버리고 말지. 그래서 차원 전쟁 때는 전함에 광파 발생 장치를 장착시켜서 접근한 생체 전함의 눈을 멀게 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생체 전함들에게는 이 광파가 통하지 않고 있어. 놈들도 진화를 했다는 뜻이겠지. 어쨌든 당장은 램스키퍼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출동해서 포르네오스 타입에게 타격을 주고 오도록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렇게라도 그들의 힘을 줄여놓지 않으면 안 되니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거다. 빨리 덤벼! 나 시간 없다고! 이 정도야. 나도 오늘만큼은 열심히 일할 거라고. 아, 돌아왔구나. 지금 부하들한테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말이야. 생체 전함 근처에서 이리나의 모습이 포착됐대. 평범한 저격수라면 이런 상황에서 저격을 시도할 수 없겠지만 상대는 이리나야. 날아다니는 저격수라고. 만일 이리나가 저격 포인트를 잡고 램스키퍼의 함교를 노린다면 우리로선 대처할 방법이 없어. 우선은 네가 나가서
이리나를 견제해줘야 할 것 같아. 작전 중이야. 방심하지 마. 이리나는 지금 공중을 날아다니며 저격 포인트를 찾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내 부하 저격수들이 섬 내에서 이리나를 저격하려 하고 있지만 이렇게 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날아다니는 목표를 맞추는 건 무리야. 하지만 이리나 쪽은 우리를 저격하는 게 가능해. 걘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제트팩을 준비해두는 거였는데. 어쨌든 당장은 네가 이리나를 막아줘야 할 것 같아. 부탁할게. 총 쓸 일 생기면 언제든 부르라고. 아, 귀찮아. 빨리 끝내고 게임방에 나가야지. 제대로 펜트고! 저쪽인가? 세 보이는 녀석이군. 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군. 정말 너희도 끈질기군. 그건 우리가 할 말이야. 램스키퍼를 공격하는 건 그만둬. 나는 충분히 경고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경고를 무시했지. 여기까지 온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공격을 시작한다! 야다! 과연 이제 내 공격에는 익숙해진 모양이군.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내 활은 이곳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별거 아닌데! 유니온이 스스로 낳은 재앙의 씨앗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이길 수 없을 거다. 이긴다고 해도 이미 너무 늦었어. 우리의 대의는 막을 수 없다. 다시 만나자, 클로저. 저를 찾으셨나요? 저... 안녕하세요. 응? 넌... 저는 레비아라고 해요. 늑대계 팀의 대원이에요. 이세아님이시죠?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잘 부탁할게. 나도 너에 관한 이야기는 얼핏 들었어. 차원종이라면서? 네, 맞아요. 저는 차원종이에요, 이세아님. 하지만 믿어주세요. 저는 사람들을 위해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지? 네? 대충 알 것 같아. 차원종인 네가 사람들한테 어떤 취급을 받아왔을지. 사람들 중에는 자기들이랑 다른 점이 있는 존재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세아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네가 겪은 만큼 심하게 당하진 않았겠지만 말이야. 뭐 어쨌든 힘내. 나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이세아님,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그런 낯간지러운 소린 그만해. 앞으로 잘해보자, 레비아. 네, 잘 부탁드려요, 이세아님. 저를 찾으셨나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요, 지금 램스키퍼가 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트레이너님께서 그러시는데 생체 전함들한테는 코어가 있을 거래요. 그 코어를 파괴해야만 생체 전함들을 추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코어 중에는 가짜 코어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트레이너님께서 진짜 코어의 위치를 알아내라고 제게 지시하셨어요. 하지만 정신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니 부탁드려요. 저와 함께 나가주세요. 알았어, 같이 나가자. 너무 무리하진 말고. 걱정 마세요, 이세아님. 그럼 같이 출동해요.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아, 귀찮아. 빨리 끝내고 게임방이나 가야지. 오셨군요, 이세아님. 주변을 돌아보면서 생체 전함의 코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거예요. 공격에 집중을 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저를 지켜주셨으면 해요. 응, 알겠어. 함께 가자, 레비아. 네, 이세아님. 제대로 해보자고! 보이는 녀석이군. 이 정도야. 왔군. 기다리고 있었다. 수고 많았다. 너와 레비아 덕분에 생체 전함 코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코어를 파괴하는 일만 남았지. 하지만 적들도 코어의 위치가 노출된 걸 눈치챘을 거다. 필사적으로 코어를 지키려고 하겠지. 방심은 금물이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왔군.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코르네우스 타입을 추락시킬 작전을 개시하겠다. 하지만 그 전에 너에게 물어볼 게 있다. 레비아와 이야기를 나눈 모양이더군. 넌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건 무슨 뜻이죠? 그 아이가 차원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의미였다. 딱히 특별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점에선 저나 아저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군. 맞는 말이다. 그런 부분은 정말 어머니를 닮았군. 너희 어머니도 그랬다. 차원 전쟁 때 사람들은 차원종을 무조건적으로 증오했지. 나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 중 하나였고. 하지만 너희 어머니는 달랐어. 차원종을 단순하게 증오하기만 하는 걸로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문제는 인간이냐 차원종이냐가 아니라 그 존재의 내면에 있는 게 선의인지 악의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게 그녀의 지론이었어. 하지만 결국 네 어머니는 실패했다. 선의를 가진 차원종을 마지막까지 만나지 못했거든. 얄궂은 일이다. 그토록 선한 차원종을 찾으려 했던 그녀는 그런 차원종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런 차원정이 없을 거라고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하던 내가 그런 차원정을 거두게 될 줄이야. 아저씨는 레비알 많이 신뢰하고 계신 모양이군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 난 차원정을 신뢰하지 않아.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면 당장 처분해버리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 싸움들에서 레비아는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늑대계 팀을 위해 싸워줬다. 그리고 나는 패배했지. 그 아이에게도, 네 어머니에게도. 결국 이렇게 그 아이를 인정하게 됐으니까. 부탁한다. 당장은 완벽히 신뢰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기 바란다. 그러면 너도 알게 될 거다. 차원종이라는 겉모습 속에 숨겨진 그 아이의 본질을 말이지. 걱정 마세요. 저도 레비알 무턱대고 미워하거나 차별하진 않을 생각이니까. 좋다. 그럼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지. 나는 이제부터 생체 전함의 코어를 파괴할 계획을 수립하겠다. 너는 유아나 양을 만나보도록. 램스키프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어. 유하나 양이나 그녀가 돌보고 있는 베로니카에게도 피해가 갔을 가능성이 있다. 가서 그들의 안부를 물어봐 주기 바란다. 적은 눈보라 속에 숨어있다. 방심하지 말도록. 약은 내가 관리 중이야. 필요하면 말해. 아, 정말 이게 무슨 난리람. 최신의 전함이라고 해서 안전할 줄 알았는데 완전 엉망진창이잖아. 이런 하늘 한복판에서 도망칠 수도 없고. 야, 너 괜찮아? 뭐야! 인기척 좀 내고 다녀! 그리고 대체 뭐라고 있는 거야? 얼른 나가서 저 덩치 큰 차원종을 없애란 말이야! 이대로 가다간 멀미 때문에 낮에 먹었던 게 넘어오게 생겨... 기분이 안 좋아졌어... 괜찮아! 좀 앉아있어. 그건 그렇고 베로니카 씨는 어때? 결국 나보다 그 여자가 더 걱정된다 이거지. 안심해. 그 여잔 괜찮으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계속 자고 있을 뿐이야. 충분히 수면을 취하면 괜찮아지겠지. 그래? 다행이다. 아무튼 얼른 가서 저 덩치 큰 차원종을 없애라고. 그리고 가서 시오구한테 좀 조용히 하라고 전해. 아까부터 적색경보라고 계속 떠들고 있다고. 정신 사나워 죽겠으니까 그만하라고 전해. 알겠지? 잘 좀 싸워봐. 다치지 말고. 함께 유익한 대화를 나눠보죠. 너무나 짧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지극히 합리적이었습니다. 다만 제 인생에 실수가 있었다면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우둔한 인간들과 동맹을 맺은 점일 것입니다. 제 뒤를 잇는 인공지능 여러분, 부디 여러분은 이런 제 전처를 받지 마시고. 저기 지금 뭐하고 계신 거죠?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유서를 작성 중입니다. 이제 램스키퍼는 끝장입니다. 너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방법이 있어요. 생체 전함의 코어가 발견됐잖아요. 그걸 파괴하면 될 거예요.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필사적으로 코어를 방어 중입니다. 그에 반해 램스키퍼는 계속해서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추락을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제가 유서를 쓰는 걸 막지 마십시오. 함께 유익한 대화를 나눠보죠. 현재로서는 코어의 위치를 알아냈다고 해도 그걸 파괴할 방법이 없습니다. 적들의 견고한 방어선을 조금이라도 소모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확률이 아주 조금이라도 올라갈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유서의 작성을 끝내두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원님. 빨리빨리 덤벼! 나 시간 없다고! 제대로 해보자고!
끝내주소! 게임하러 가도 되겠지? 당신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다녀왔구나. 수고 많았어. 하지만 생체 전함의 코어를 파괴하는 데에는 실패한 모양이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적들의 방어가 견고한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할 것 같아. 검은양 팀, 출동 준비는 됐나요? 생체 전함을 안전하게 추락시키기 위해서는 차원정의 몸에 있는 코어를 파괴해야 해. 그렇지 않고 단순히 물리적 충격으로 생체 전함을 공격하면 커다란 폭발이 일어날 거야. 램스키퍼 역시 유폭에 휘말리고 말겠지. 하지만 적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코어를 중점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하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버틸 순 없을 텐데요. 걱정 마. 나와 트레이너 씨가 작전을 하나 세웠으니까. 현재 코어를 방어하고 있는 차원종은 생체 전함의 몸에 기생하고 있는 패러사이트 타입의 차원종이야. 이들은 생체 전함의 몸과 두뇌에 파고들어서 생체 전함의 움직임을 제어해. 그리고 그 패러사이트들을 제어하는 건 마더라고 하는 특수개체야. 이 마더 패러사이트의 통제력을 빼앗으면 적의 방어 태세를 분산시킬 수 있게 돼. 마더 패러사이트는 생체 전함의 두뇌 깊숙한 곳에서 움직이지 않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말이지. 그 특수한 경우란 생체 전함의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를 말해. 그런 경우에는 마더도 바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지지. 그래서 저격을 통해 생체 전함의 눈을 공격할 예정이야. 하지만 이런 악천 후에 비행 중인 전함에서 차원종의 눈을 노리고 저격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 이런 게 가능한 건 성훈이 경정님 뿐이야. 성훈이 경정님이 램스키퍼의 갑판 위에 곧 자리를 잡으실 거야. 그리고 위상 관통탄으로 적의 눈을 공격하실 거고. 너는 적들을 상대해줘. 그래서 적들이 성훈이 경정님의 저격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 그리고 이번에는 깜짝이야. 트레이너 씨? 직접 나가실 건가요? 시오국에서 겨우 허가가 나왔어. 내가 나가서 적을 상대해도 좋다고 하더군. 이래서야 누가 함장인지 알 수 없군. 어쨌든 잘 부탁한다. 아, 네. 잘 부탁드릴게요. 아저씨의 실력을 드디어 보게 되는군요. 너무 기대하지는 말도록. 전성기에 네 어머니보다는 훨씬 떨어지니까. 자, 그럼 출격하도록 하지. 앞장을 서라.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빨리 덤벼! 나 시간 없다고! 잘 왔다, 이세야. 그럼 곧장 출발하자. 코어를 파괴하고 생체 전함을 추락시키는 거다. 너희 어머니와 함께 출동하던 때가 생각나는군. 엄만 엄마고 저는 저예요. 알고 있다. 확실히 넌 네 어머니와는 다르지. 아직 그 정도로 강하지는 않다. 왜 그러지? 내가 한 말에 자존심이 상했나? 그렇게 그럼 가보자. 빈속히 생체 전함을 처리하는 거다. 제대로 해보자고! 끝내주겠어!
이제 게임하러 가도 되겠지?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기술 지원을 해드리죠. 후학군, 기다리고 있었다. 작전 성공이다. 성운이 경장, 대단한 실력이더군. 이런 악조건 속에서 저격을 성공시키다니 말이야. 그러는 아저씨야말로 말도 안 되게 강하시던데요? 아니, 난 강하지 않다. 난 그저 힘이 셀 뿐이야. 힘이 센 것이 곧 강함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될 거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저씨가 강하다고 칭찬을 해드린 거예요. 칭찬을 들었을 때 정도는 기뻐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칭찬 하나하나에 반응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군. 기대에 부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적은 눈보라 속에 숨어있다. 방심하지 말도록.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겨우 지상을 탐색할 수 있게 됐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세아님. 너도 수고 많았어, 레비아. 아, 한땐 진짜 어떻게 되나 싶었어. 이대로 전함이 추락하진 않을까 해서. 네, 추락을 막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일 램스키퍼가 추락했으면 저는 갈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지금 램스키퍼 말고는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요.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참아. 유정이 누나가 틀림없이 무슨 대책을 세워주실 거야. 고마워요, 이세아님. 위로해 주셔서.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살았던 실험실이나 독방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로 집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집이라... 그거 재밌는데? 재밌나요? 다들 이 램스키퍼를 병기로만 대해서. 솔직히 그래서 램스키퍼를 지킨다는 게 좀 껄끄러웠는데. 그래, 네 집을 지키는 거라면 해볼만 하겠지. 이세아님, 고마워요. 자꾸 고맙다고 하지 마. 별것도 아닌 일에. 죄송해요. 제가 곤란하게 해드린 모양이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 탐색을 시작해봐요. 그래,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네, 이세아님, 저도 잘 부탁드려요.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저를 찾으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요원님. 요원님의 활약 덕분에 램스키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뭘요? 램스키퍼가 추락했더라면 곤란해졌을 거예요. 확실히 그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제 안에 요원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한때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요원님.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정말. 그럼 인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대의 상황을 조사해보고자 합니다. 램스키퍼의 감시 장비를 풀어놓겠습니다. 요원님도 정찰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니 주의하시고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방심하지 말고 싸워주세요. 왔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을 정찰해보자. 하지만 본격적인 정찰에 앞서서 일단은 이 일대에 관한 설명을 해줄게. 검은양팀, 출동 준비는 됐나요? 우선은 이 일대에 관한 설명을 해줄게. 이곳은 과거 상당한 양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던 광산지대였어. 하지만 차원전쟁 이후로 기상상태가 한층 악화된 데다가 위상변곡률까지 불안정해지고 말았어. 그래서 결국 봉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뒤로는 완전히 버려진 땅이 되었지. 하지만
차원종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걸 보면 이곳에 뭔가가 있는 게 틀림없어. 네가 나가서 한번 주변 상황을 정찰해줘. 우리도 계속해서 이 일대를 조사하고 있을 테니까 우린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빨리 덤벼! 나 시간 없다고! 제대로 살펴보고! 끝내줘! 이게 내 플레이야. 저를 찾으셨습니까? 이 상황은 요원님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저도 램스키퍼의 장비를 이용해 현장의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곳에 대규모의 공장이 건립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극히 최근까지도 공장이 가동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러 조직이 이곳에 비밀 공장을 건립한 뒤 뭔가를 생산해왔던 모양입니다. 무엇을 생산했던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저를 찾으셨습니까? 얼마 전까지 가동되었던 흔적이 있긴 하지만 현재는 공장의 가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확히 어떤 것이 생산되었는지는 아직 확언할 수 없습니다. 요원님, 정찰 중에 뭔가 단서가 될 만한 물건을 획득하시면 제게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분석해서 이 일대에서 생산되던 것의 정체를 알아내겠습니다. 임무 힘내십시오. 이 싸움은 내가 맡겠어! 세 보이는 녀석이군. 큰 거 한 번! 세 번째로!
이게 내 플레이야. 함께 유익한 대화를 나눠보죠. 그건 테러리스트에게서 획득한 메모리 스틱입니까? 그 안에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 공장에서 생산되던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이리 주십시오. 제가 곧바로 분석해보겠습니다. 함께 유익한 대화를 나눠보죠. 메모리 스틱의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이 공장 지대에서 생산되던 물자들의 데이터가 들어있더군요. 공장에서는 최근까지 크게 두 종류의 병기가 생산되어 왔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공항에서 상대하신 바 있는 대위상 안드로이드입니다. 뭐라고요? 그 녀석들이... 네, 급조된 플랜트이긴 하지만 이곳에 대위상 안드로이드의 생산 플랜트가 존재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대위상 안드로이드는 위상 능력자와 차원종을 상대하기 위해 내부에 소형 위상형 억제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보다는 뒤떨어지지만 비교적 고성능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병기지만 그 제조법이 까다로워서 테러 조직이 마음대로 양산하기는 곤란한 병기였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공항에 있던 생산 플랜트에서 안드로이드의 제작법을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그 제조법을 바탕으로 이곳에 급하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하게 준비한 부분은 인공지능과 초소형 위상형 억제기에 관한 부분들 뿐입니다. 나머지 안드로이드의 파츠 제작에 관해선 이미 오래전부터 면밀히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드가 공항을 습격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대위상 안드로이드의 핵심 기술을 얻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이유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닙니다. 한편 이곳에서 생산된 또 다른 병기는 바로 안티클로저라고 하는 병기입니다. 이 병기는 한때 유니온에 대항하던 테러 조직들이 기술력을 결집시켜서 제작한 대클로저형 병기입니다. 대위상 안드로이드에 비하면 구형인데다가 구조도 단순해서 한 대의 스펙만 놓고 보면 위험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안드로이드에 비해 제작 단가가 압도적으로 낮고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클로저들을 위협하는 공포의 병기로 군림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안티클로저는 대테러 부대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생산 플랜트와 관련된 기술까지 모조리 소거되었습니다. 그 작전에 가담한 대테러 부대를 지휘한 것이 바로 데이비드 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생산 플랜트가 가동되고 있었던 것을 보면 데이비드는 그 기술을 완전히 매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 기술을 독점한 뒤 이 군수 공장의 설비를 이용해 은밀하게 대량 생산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모두를 속인 거군요. 데이비드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것들을 만든 거죠? 그 부분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대량의 안드로이드와 안티클로저가 이미 생산되었고 그것이 공장 근처의 물자 운반로를 통해 어디론가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운반로를 확보해서 병기들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자 운반로를 정찰하고 와주십시오. 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티클로저 몇 대가 운반로를 방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말입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원님. 이 싸움은 내가 맡겠어! 제대로 해보자고! 끝내주겠어!
뭐 이 정도야. 왔군. 기다리고 있었다. 물자 운반로를 정찰하고 왔군. 우리도 상황은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운반로를 방어하는 안티크로즈의 숫자가 상당했어. 정면 돌파는 어려울 것 같다. 다른 작전을 강구해야겠어. 왔군. 기다리고 있었다. 일대의 공장에서 생산된 안드로이드와 안티클로저는 운반로를 이용해 어디론가 운반된 것 같다. 다만 이상한 건 운반로의 끝에 있는 게 지금은 폐광이 된 광선의 내부라는 점이야. 광선은 사실상 막다는 길이나 다름없지. 기껏 생산한 비행기들을 그런 곳으로 운반시켰다는 건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쩌면 광선 안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는 걸지도 몰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경 쓰이는 점은 저 공장이 과연 무엇을 동력으로 가동되었냐는 점이다. 봉쇄구역은 이곳은 이미 오래전에 전기가 끊겼다. 공장을 움직일 정도로 대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시설도 발견되지 않았지. 단 한 곳, 아직 조사를 해보지 못한 광선 내부를 제외하면 말이지. 하지만 램스키퍼로는 광선 내부의 상황을 정찰하기가 곤란하다. 게다가 운반로를 장악한 안티클로저들 때문에 소형 관측 장비를 투입시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거다. 저를 찾으셨습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원님. 하지만 안티클로저의 숫자가 많아서 아직 운반로를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제가 한 가지 작전을 세워봤습니다. 부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님, 반갑습니다. 안티클로저를 무력화시킬 작전을 세워봤습니다. 안티클로저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저에 비하면 현저할 정도로 그 수준이 낮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자랑이 아니라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안티클로저의 인공지능은 구형이기 때문에 동일 기종 간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매우 단순합니다. 최신형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스스로 전황을 파악한 뒤 파악한 사항을 인근의 동일 기종에게 전파로 전달하지만 안티클로저의 경우에는 상호 간의 직접적 접촉이 있어야만 정보의 공유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불필요하거나 진위가 의심되는 정보를 순식간에 자체적으로 검열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의 인공지능과는 달리 안티클로저는 입력된 정보가 잘못된 정보임을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러한 안티클로저의 약점을 파고들고자 합니다. 일단 요원님이 파괴한 안티클로저 한 대를 특경대의 도움을 얻어 램스키퍼로 가져왔습니다. 이제부터 이 안티클로저의 인공지능을 제가 제어해서 적진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티클로저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공유시키면 안티클로저들은 그 정보에 휘둘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겁니다. 다만 안티클로저들의 인공지능도 완전한 결합품은 아니어서 제가 지금 거리에 접촉하기 전까지는 저를 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 제가 제어하는 안티클로저가 적진 깊숙이 들어갈 때까지는 요원님께서 이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출동을 해 주십시오. 바로 안티클로저 한 대를 제어해서 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원님. 아, 귀찮아. 빨리 끝내고 게임방이나 가야지. 준비는 되셨습니까, 요원님? 저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적 보행을 하는 기기를 제어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익숙해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적 보행이 이렇게 어려운 건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존경심이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조금도 존경을 안 하셨다는 거군요.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일단은 움직입시다. 앞장을 서주십시오. 저도 뒤따라가겠습니다. 너무 앞서가지는 말아주십시오. 제가 이 하등한이 아니라 신선한 이적 보행에 적응할 때까지는. 제대로 해보자고!
세 보이는 녀석이군. 큰 것뿐만! 별거 아닌데! 검은 양 팀, 출동 준비는 됐나요? 성공이야! 쇼그 씨가 안티클로저들을 다른 장소로 유인시켰어. 그 덕분에 물자 운반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이제 공장에서 생산된 병기들이 어디로 운반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거야. 공장의 가동에 사용된 전력이 어떻게 공급이 됐는지 그 비밀도 곧 알게 되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어. 기대하고 들어주렴. 당신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내게 알려줄 기쁜 소식이 있어. 유하나 양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베로니카 씨가 의식을 되찾으신 모양이야. 그게 정말인가요? 그래, 상태도 많이 안정되셨다고 해. 지금쯤 의무실에 계실 거야. 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해. 나도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한번 만나뵈러 갈 생각이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찾아와줘서 고마워. 안녕.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인사하면 이상하겠지? 이미 만난 적이 있으니까 말이야. 그다지 좋은 형태의 만남은 아니었지만. 아니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베로니카 씨. 몸은 좀 괜찮으세요? 하나가 돌봐준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말을 하고 걷는 정도는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 특수 구속복은 계속 입고 있기로 했어. 나도 아직 확신할 수가 없어서 말이야. 내가 정말 그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지. 그래서 내 의지로 이걸 입고 있겠다고 한 거니까 너무 신경 쓸 것 없어. 네, 알겠어요. 그런데 너 지수의 아들이라면서? 진짜야? 진짜로 지수한테 아들이 생긴 거야?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정말 상상도 못해봤어. 지수한테 이렇게 큰 아들이 생겼을 줄이야.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을 줄은 나도 몰랐어. 저, 베로니카 씨, 대체 왜 그 수용소 지하에 갇혀 계셨던 거죠? 갇혀 있었던 게 아니야. 나는 내 의지로 거기에 들어갔어. 본인의 의지로 거기에 계셨던 거라고요? 이야기를 하자면 길어질 거야. 혹시 네 어머니한테 들은 적이 있니? 울프팩 팀의 마지막 임무에 관해서 말이야. 아니요, 들은 적 없어요. 울프팩 팀의 마지막 임무는 차원종들을 지휘하는 총사령관급 개체를 처치하는 내용이었어. 아자젤. 그게 그 차원종의 타임명이었지. 당시 나는 부상 때문에 홀로 공중전환 화이트팽 안에서 대기 중이었어. 나를 제외한 다른 울프팩 팀의 멤버들은 아자젤을 처치하기 위해 작전 지역에 투입되었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아자젤을 물리쳤어. 그 껍데기는 말이야. 껍데기라고요? 그래. 아자젤의 육신은 분명히 사멸했어. 하지만
그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거야. 살아남은 아자질의 의식은 내 정신에 침투했어. 그리고 내 몸을 이용해 화이트팬을 조종한 뒤 어디론가 이동하려고 했지.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 그래서 결국 아자질은 자신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지. 나는 아자질의 의식을 그대로 내 안에 가둬두기로 했어.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자질이 또 다른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했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뒤늦게 나를 회수하러 온 유니온의 관계자들에게 말했어. 내가 살아있다는 건 비밀로 하고 나와 아자질을 완전히 가둬달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아자질과 함께하는 동안 아자질의 영향으로 내 몸에도 이변이 일어났어. 나이를 먹지 않게 됐고 차원종 기관이 몸에 도단하게 됐지. 솔직히 보기 흉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예 나쁜 일만 일어났던 건 아니야. 이렇게 나이를 안 먹게 됐잖아. 지금 그런 농담이나 하실 때요? 그럼 베로니카 씨는 지금까지 줄곧 혼자서 싸우신 거였나요? 혼자서 전쟁을 계속해오신 거냐 말이에요. 나는 그저 클로저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나와 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면 지수도 틀림없이 같은 결단을 내렸을 거야. 이런 일... 이런 건... 세하라고 했지? 나는 괜찮아. 지금은 나에 관한 것보다 내 안에 있던 것에 관해 생각할 때야.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데이비드는 내 안에 갇혀있던 아자젤의 의식을 빼앗아갔어. 그 힘은 위험해. 그리고 그 힘보다 위험한 건 아자젤의 의식 그 자체야. 데이비드가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데이비드 자신이 아자젤의 의식에 지배당할 가능성도 있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데이비드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아자젤의 의식을 흡수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상황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야. 우리는 데이비드를 막지 않으면 안 돼.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이런 몸 상태로는 제대로 위상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아. 도움이 못 되어서 미안해. 그런 말씀 마세요! 베로니카 씨는 이미 충분히 저를 도와주셨어요. 20년씩이나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그나저나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나를 부축해주지 않을래? 지금 바로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거든. 저기서 인상을 쓰고 있는 저 덩치 말이야. 나를 저 사람한테 데려가줘. 그럼 또 보자. 왔군. 기다리고 있었다. 응? 무슨 일이지? 지금은 좀 바쁜... 아이, 베로니카. 왜 여기까지 온 거지? 용무가 있다면 호출을 하면 됐잖아. 그런데 어째서? 걸어보고 싶었거든. 오랜만에. 그리고 바쁜 사람을 오라가라 하기도 미안해서.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니야. 얼른 돌아가서 안정을 취해.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지금은 내 몸 상태를 걱정할 때가 아니야. 내가 왜 이곳에 좌표를 말했는지 이제부터 가르쳐줄게. 그 순간 데이비드가 내게서 힘을 앗아간 순간 그의 머릿속에 있는 게 잠시 보였어. 그는 이곳에서 재앙의 씨앗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씨앗을 세계에 뿌릴 생각이야. 하지만 그래봤자 이곳에서 만들어진 건 대위상 병기들 뿐이야. 물론 위협이 되긴 하겠지만 세계 전체의 안녕을 위협할 정도는.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뭔가가 남겨져 있는 것 같아. 그는
좀 더 끔찍한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 일단은 동굴 깊숙한 곳을 조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곳에서 불길한 힘이 느껴져. 동굴 탄광 말인가? 그러지 않아도 이제부터 그 탄광을 정찰할 생각이었어.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뒷일은 우리한테 맡기고 쉬도록 해. 당신을 믿을게. 그리고 말이야. 왜 그러지? 또 무슨 할 말이 남아있나? 많이 와일드해졌네. 예전과는 완전히 딴판이야. 마음에 안 드나? 아니, 지금이 예전보다 더 멋져 보여. 엉뚱한 말을 하는 건 여전하군. 됐으니까 가서 쉬어. 넌 이미 충분히 오래 싸웠으니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베로니카는 다시 의무실로 향했다. 그분은 괜찮으신 건가요? 이제? 일단 유아나 양의 말로는 단순히 쇠약해져 있을 뿐인 것 같다고 하더군. 어쨌든 당장은 절대적으로 안정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들었다. 정말 한심한 노릇이야. 나를 포함한 모두가 전쟁이 끝난 줄로만 알고 있었지.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 그녀는 줄곧 혼자서 전쟁을 치러오고 있었던 거다. 내가 한심한 짓거리나 하고 있을 동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태평하게 살아왔죠.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저렇게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어요. 자책할 것도 없다. 넌 어려. 우리랑은 입장이 다르다. 우리는 알고 있었어야 했어. 그리고 베로니카를 도와줬어야 했어. 아저씨야말로 자책하지 마세요. 아직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군. 맞는 말이다. 베로니카의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건 우리뿐이야. 그녀가 말한 대로 탄광 안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게 있는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는 모처럼 생산한 병기들을 막다른 길이나 다름없는 탄광으로 보낼 이유가 없으니까 말이다. 이제부터 갱도에 진입해줘야겠다. 그곳에서 상황을 정찰하고 돌아오도록. 같이 싸우자. 우리를 위해 싸우준 베로니카를 위해. 아직 우리는 한편이다. 아직까지는. 아, 귀찮아. 빨리 끝내고 겜방이 나가야지. 제대로 해보자고! 소리다! 내 플레이야. 정신 바짝 차리자고. 당신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갱도를 정찰하고 돌아왔구나. 수고 많았어. 잠시 쉬도록 해. 방심하지 말고 싸워주세요. 나도 베로니카 씨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어. 정말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더구나. 그분은 진정한 의미의 영웅이야. 맞아요.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좀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분이 싸우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오히려 그런 생각은 베로니카 씨한테 신뢰가 되는 생각일 거야. 그분은 우리가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려고 지금까지 싸워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평화를 얻었던 거지.
그러니 그분이 주신 평화를 소중히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싸울 차례야. 네, 알았어요, 누나. 그래, 그럼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약은 내가 관리 중이야. 필요하면 말해. 야, 잠깐만. 특경대 사람들이 갱도 안에 들어갔는데 말이야. 그분들 대부분이 감전을 당했어. 아무래도 갱도 내부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 이 이상 특경대의 지원은 어려워. 감전의 원인을 찾아내기 전까지 말이야. 약은 내가 관리 중이야. 필요하면 말해. 갱도 안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 위상 능력자한테는 영향이 없지만 특경대 대원들한테는 치명적인 수준의 전기야.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전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내줘. 특경대 사람들이 더 쓰러지기 전에. 약이 필요해지면 또 찾아와. 이 싸움은 내가 맡겠어. 제대로 해보자고. 여기까지 왔군요. 클로저, 제 소개를 하죠. 전 카밀라라고 해요. 너도 위상 능력자인 거야? 그래요. 내게도 힘이 있죠. 그것도 당신들의 힘을 월등히 능가하는 힘이요. 당신의 이야기는 들었어요. 감히 주제도 모르고 이리나 언니를 방해했다죠? 자, 이리나 언니를 방해한 죄 죽음으로 갚으세요. 제대로 해보자고! 강해! 말도 안 되는 힘이야! 고작 이 정도 힘으로 나를 어떻게 해보려 했던 건가요? 정말 가소롭군요. 여기서 없애버리고 싶지만... 이리나 언니가 저를 호출하는군요. 이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당신들과 함께 있는 늑대의 팀을 대장에게 전하세요. 조만간 예전에 진 빚을 갚아주겠다고요. 다음에 또 만나죠. 이게 내 플레이야. 왔군.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왔군. 너를 습격한 위상능력자 카밀라의 모습은 이쪽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설마 그녀와 다시 싸우게 될 줄이야. 정말이지 최근에는 너무 자주 보게 되는 것 같군.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얼굴들을. 어서 와라, 검은 양팀. 설마 카밀라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정말이지 예상밖의 일이 계속 일어나는군. 그 아이 누구죠, 아저씨? 엄청나게 강한 위상 능력자던데요? 이니언에게 입막음을 당하긴 했지만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가 없군. 카밀라에 관해서 가르쳐주겠다. 카밀라는 5년 전쯤에 위상력에 각성한 위상 능력자다. 하지만 힘에 각성한 그녀는 그 힘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지. 뭐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야. 부모가 죽은 이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녀는 유니온에게 통제받기를 거부했다. 힘을 제어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휘둘러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나서갔지. 이에 유니온은 벌처스에게 그녀를 은밀히 생포해줄 것을 의뢰해왔다. 그리고 그 생포작전에 배치된 게 늑대계 팀이었지. 그녀는 당시 갓 10대에 접어든 나이였지만 엄청난 위상력과 파괴 충동을 가지고 있었지. 상당한 피해를 입은 끝에 우리 늑대계 팀은 간신히 그녀를 생포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신병을 유니온에 인계했어. 유니온은 그녀를 영원히 수용소에 가둬놓을 거라고 말했지. 내가 카밀라에 관해 아는 건 여기까지다. 시오구에게 그 이후에 카밀라가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지금쯤 결과가 나왔을 거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지. 아직 우리는 한편이다. 저를 찾으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트레이너 함장님, 카밀라에 관해 알아낸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밀라는 5년 전 위상력에 각성했고 그때 본의 아니게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이성을 잃고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트레이너 함장님이 이끄는 늑대계 팀에 의해 간신히 체포되었고 그 이후로 유니온의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는 내용이다. 내가 듣고 싶은 건 그 다음이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밀라가 갇힌 수용소는 정식 수용소가 아니었습니다. 유니온이 비밀리에 운영하던 수용소였죠. 카밀라는 그곳에서 어떤 프로젝트의 실험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인간전지 프로젝트였습니다. 인간전지? 네. 말 그대로 인간을 전지화하겠다는 내용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위상능력자가 발생시킬 수 있는 위상력도 결국에는 에너지의 일종입니다. 그것을 변환시킬 수만 있다면 동력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마치 이 램스키퍼의 위상변환 엔진처럼 말입니다. 인간전지 프로젝트는 위상력을 가진 인간에게서 위상력을 추출한 뒤 그것을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게 목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반적인 발전시설을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만일 위상능력자로 발전시설의 역할을 대체한다면 발전시설의 구축에 들어가는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프로젝트의 이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인도적인 문제 때문에 공공연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는 없었죠. 이에 유니온은 범죄를 저지른 위상능력자들을 실험체로 선정했습니다. 카밀라는 그 프로젝트의 실험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의 일환으로 다른 실험체들과 함께 2년여에 걸쳐 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도 했다는군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위상력을 추출당한 위상능력자는 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수명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게다가 위상력을 추출당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몸에서 강제로 생명력을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뭐예요 그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다니! 침착해라. 우선은 이야기를 더 들어보지. 계속해서 설명을 해라, 쇼그. 네, 함장님. 그렇게 2년여에 걸쳐서 카밀라는 위상력을 갈취당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갇혀있던 수용소가 3년 전 한 테러 조직에 의해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수용소에 갇혀있던 실험체들은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카밀라를 제외하고 말이죠. 아마도 카밀라는 그때 그 테러 조직에 의해 납치를 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낸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베리타 여단이라는 거군. 과연 그래서 테러 조직이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발전 시설도 없이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었던 거였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김희정 부국장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달하도록 하지. 최선을 다해서 저를 지키... 검은양 팀, 출동 준비는 됐나요? 아, 세아야. 트레이너 씨도 함께 오셨군요. 이번에 새로 나타난 위상 능력자 카밀라 때문에 오신 건가요? 그렇소. 카밀라에 관해 우리가 알아낸 사실들을 전달해드리러 왔소.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유니온 본부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든요.
카밀라가 어떤 위상 능력자인지, 어떤 경위로 테러 조직에 들어가게 됐는지 모두 알게 됐어요. 유니온답지 않군. 이렇게 쉽게 입을 열다니. 아니, 어쩌면 혹시 유니온이 우리에게 지시를 내린 거요? 카밀라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말이요. 네? 제거라고요? 맞아요. 유니온은 저희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테러리스트와 협력 중인 카밀라를 제거하라는 지시였죠. 인간 전지 프로젝트라는 비인도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됐다는 게 세간에 알려지면 유니온의 평판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카밀라를 없애서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라는 거겠죠. 지금 우리한테 사람을 죽이라는 지시를 내린 건가요? 그런 지시엔 따를 수 없어요. 진정해라. 일단은 김희정 부국장의 얘기를 마저 들어보지. 어쩔 작정이시오? 유니온의 지시대로 카밀라를 제거하실 거요.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저는 결코 검은 양팀에게 살인을 지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유니온이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카밀라를 제거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를 생포해서 그녀가 당한 모든 일들을 증언하게 시키겠어요. 그래서 유니온을 바꿀 거예요. 누나, 당신의 뜻은 잘 알았어. 당신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걱정 마. 너희한테 카밀라를 제거하라는 지시는 절대로 안 내릴 테니까. 어떻게든 그녀를 생포해서 그녀가 진실을 세상에 알리게 해야 해. 그러기 위해서 네가 계속 수고를 해줬으면 해. 일단은 네가 계속 나가서 적을 처리해줘. 저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세요. 아, 귀찮아. 빨리 끝내고 겜방 나가야지. 제대로 해보자고! 이게 내 플레이야. 왔군.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왔군. 기다리고 있었다. 너와 김희정 부국장에게 기니 할 얘기가 있다. 곧 김희정 부국장도 도착할 거다. 잠시만 기다리도록. 어서 와라, 검은 양팀. 김희정 부국장이 도착했군. 이제 얘기를 나눠보자. 트레이너 씨?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거죠? 김희정 부국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어. 방금 전에 유니온 본부로부터 연락이 왔어. 당신을 거치지 않고 나한테 직접. 네? 왜 저를 거치지 않은 거죠? 이건 저들이 당신의 의중을 알기 때문이겠지. 당신이 절대로 카밀라를 제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들은 알고 있어. 그래서 따로 나한테 연락을 준 거겠지. 저들이 그러더군. 여기서 카밀라를 제거해준다면 늑대계 팀에게 내려진 수배령을 없애주겠다고 말이요. 네? 본부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누구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막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직접 내게 한 말이요. 김희정 부국장, 우리 늑대계 팀의 최우선 목적은 우리에게 내려진 수배령을 없애는 거요. 그러니 당신에게 부탁하겠소. 방침을 바꿔줬으면 하오. 카밀라를 생포하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걸로 말이오. 검은 양팀의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면 우리에게 맡기시오. 아저씨,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트레이너 씨,
죄송하지만 저는 방침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애들의 눈앞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것도, 늑대계 팀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저는 모두 막을 거예요. 결심은 확고한 모양이군. 시간을 빼앗아서 미안하오. 이세야, 그럼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해라. 행도 내부에 위상능력자 반응이 감지됐다. 이리나와 카밀라겠지. 네가 가서 그들을 제압해라. 트레이너씨, 죄송해요. 수배령의 백지화는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이제부터는 신경 쓰지 마시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거다. 아, 귀찮아. 빨리 끝내고 겜방이나 가야지. 버리자! 제대로 해부되고! 끝내자! 세 보이는 모습이 급성! 하나! 큰 거! 어디 가볼까? 데이는 우리에게 있다. 또 당신을 쓰러뜨리고 마시도록 하죠. 언니, 저거 보세요. 저 녀석이 겁도 없이 또 쳐들어왔어요. 소란 떨지 마라. 나한테도 보이니까.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언니를 위해 저 녀석을 물리칠게요. 제가 저 녀석을 물리치면 잘했다고 칭찬해주세요. 아니, 기다려 카밀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데이비드가 우리에게 내린 지시는 방어다. 우리는 여기서 저들이 이 이상 진입하는 걸 막아야 해. 그 데이비드란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잘난 듯이 우리에게 명령이나 내리다니. 하지만 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네요. 검은 양 팀이라고 했나요? 얘기는 들었겠죠? 이 이상 접근한다면 저와 언니가 당신을 없애주겠어요. 저와 언니를 동시에 상대한다면 당신에게 승산은 없어요. 그러니 썩 물러가세요! 잘했다, 카밀라. 고마워요, 언니. 카밀라의 말대로다. 이만 물러가라. 개 죽음을 맞이하기 싫다면 말이지. 헛소리하지 마! 누가 물러날 줄 알고! 2대1로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알았으면 얼른 물러나세요. 우린 바쁘다고요. 누구도 우리 자매를 이길 수는 없어요. 너희의 패배다! 내 편은 항상 지켜볼 거다. 뭐 이 정도야. 저... 안녕하세요. 레비아예요. 이세아님, 이야기 들었어요. 그 카밀라라는 분을 죽이지 않기로 하셨다면서요? 정말 잘 됐어요. 저도 사람을 죽이는 건 원하지 않아요. 수배령을 배제시킬 기회가 사라진 건 좀 아쉽긴 하지만요. 그나저나 트레이너님, 너무 쉽게 포기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요.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트레이너님께서 너무 쉽게 포기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나중에 따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 그럴 필요 없다, 레비야. 트레이너님! 무슨 일이세요? 너도 알겠지만 지금 갱도 내부에 이리나와 카밀라가 함께 포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그쪽은 신경 쓰지 말고 갱도 내부의 적들을 검은양 팀과 함께 처리해라. 다시 말하지만 카밀라에게는 신경을 쓰지 마라. 이건 명령이야. 아, 네, 알겠어요. 저... 근데 트레이너님, 괜찮으세요? 수배령이 백지화될 기회를 잃어버린 거 말이에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는 너는 어떻지, 레비야? 저는 물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너라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 잡담은 이 정도로 하지. 이대로 둘이 함께 출동하도록 행운을 빈다. 레비아는 여러분과 함께 싸울 거예요. 이 싸움은 내가 맡겠어! 오셨군요. 이제 같이 가요. 가서 적들을 쳐... 이건... 트레이너님의 힘이 느껴져요. 어? 그 아저씨의 힘이? 하지만 그 아저씨는 전함에 있을 텐데.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트레이너님의 힘이에요. 틀림없이 여기 와 계세요. 혹시 자기 손으로 직접 카밀라를 없애려고... 뭐? 그건 안 돼! 막아야 해! 네, 막아야 해요. 서둘러 트레이너님이 있는 곳으로 가봐요. 제대로 해보자고! 예전보다는 강해졌군. 하지만 그 정도로는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너 죽여주겠어.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나는 유니온 녀석들에게 붙잡혔어. 그래서 그 녀석들이 실험체가 됐다고. 이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과를 원한다면 사과하지. 미안했다, 카밀라. 필요 없어. 내가 갖고 싶은 건 당신의 목숨이야. 우연이군. 나도 네 목숨을 원한다. 유니온이 그러더군. 너를 제거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우리 팀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미안하지만 여기서 죽어줘야겠다. 안 돼요, 트레이너님. 레비야, 왜 여기에 온 거지? 물러나라, 레비야.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카밀라를 죽이는 수밖에 없어. 싫어요. 저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 소중한 분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보고 싶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얻은 자유 따윈 저한테 필요 없어요. 부탁이에요, 트레이너님. 살인을 저지르지 말아주세요. 레비야, 난... 나를 앞에 두고 한눈에 팔다니! 뭐?
트레이너님, 왜 그러세요? 이제 그 녀석의 힘은 내 거야. 힘도 생명력도 모두 나의 것이 됐어. 말도 안 되는 힘이야. 이러니 내가 못 이길 수밖에. 하지만 힘이 너무 엄청나서 한 번에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군. 조금만 기다려. 이 힘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너희 모두를 없애줄 테니. 뭐 이 정도야. 왔군. 기다리고 있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난 걱정할 것 없다. 그리고 지금은 나보다 카밀라를 걱정해야 할 때다. 위상력을 흡수하는 능력이라니. 예전에 교전했을 때는 그녀에게 이런 능력 따위는 없었어. 아무래도 생체 개조를 받았을 때 능력이 개화된 것 같군. 내 힘을 흡수한 지금의 그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진 상태다. 정면에서 그녀를 치는 건 불가능해졌어. 미안하다. 이건 모두 내 탓이야. 적은 눈보라 속에 숨어있다. 방심하지 말도록. 저를 찾아.